이 영상은 온라인 청년센터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로드 뷰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1200명 돌파 기념 영상 및 온라인 청년센터 우수 수기 공모전 참가 영상입니다. 먼저 1200명의 구독자를 돌파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구독자님들께 감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우수수기 공모전에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받기 전과 받은 후에 대한 변화를 말씀드리고, 이를 통해서 제가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을 두번 지원했었는데요. 두번 지원했었는데요. 첫 번째로 지원했던 3월 달에는 이제 미취업자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렸었고, 두 번째로 지원을 했을 때 통과가 되어서 구직 활동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처음 그 구직 활동 지원금을 받아서 구매를 했던 것들은 이 서적인데요. 첫 번째로는 제가 어떤 사업에 진출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 두 번째는 제가 영상 편집을 할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기법들을 다루는 책들을 구매를 해서 열심히 정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달부터는 이제 기계들을 구매를 하게 됐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구매했던 게이 아이패드와 아이펜슬입니다. 제가 이동하는 시간에 이 아이패드 LTE 모델을 갖고 이제 영상 편집을 큼지막하게 편집을 했었는데요. 평상시에는 촬영할 때 이제 편집까지 같이 하려면 이제 맥북을 같이 들고 다녀야 했어요. 맥북이 1.3kg의 무거운 무게는 아닙니다만 이제 항상 들고 다니다 보면은 어깨에서 이제 좀 짐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대신할 만한 아이패드가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필요했었고, 그걸 구직활동 지원금을 통해서 아이패드를 구매하였고, 버스, 지하철, 차안등 자투리 시간에 부분 생각날 때마다 편집을 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효율을 끌어올릴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아이패드를 통해서 큼지막하게 편집한 부분을 이제 집에 와서 노트북으로 편집을 하면 훨씬 더 작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고, 제 개인 시간도 충분히 세이브를 할수 있었던 좋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유튜브에 올릴 때 좋은 영상들이 결과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 펜슬도 처음에는 구매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구매를 했는데, 손으로 터치를 하는 것과 펜슬로 편집하는 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며칠 전에 구매한 이 제품은 인스타3601X라는 제품인데요. 이거는 360도 카메라예요. 그래서 전후면에 렌즈가 동시에 장착이 되어 있고, 녹화 버튼을 눌러도 동시에 녹화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획기적인 그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어딜 가든 이제 유튜브 영상에 올리면 이제 드래그를 함으로써 시청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그 방향에 따라서 영상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지점에서 잠시 일시정지를 해놓고 이제 돌아가면서 왼쪽에는 어떤 영상이 있고, 오른쪽에는 어떤 화면이 있고, 또 뒷면에는 어느 화면이 있는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재생 중에도 충분히 드래그를 해서 돌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한 아이템이어서 이 제품은 평상시에는 사용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편집할 때 이제 모자이크를 하는데 이 360도 카메라로 편집을 하게 되면 이제 평상시에 두 배의 작업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제 길거리를 촬영을 할 때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이제 인적이 드문 곳, 뭐 공원, 바닷가, 뭐 그런 곳, 그리고 또 여행 갔을 때, 그리고 해외여행, 특히 해외여행 갔을 때 주로 좀 사용을 할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배터리 타임이 그렇게 길지가 않고, 또 메모리 카드도 아직까지는 이 5.7K라는 초고화질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 사용하는 용도는 굉장히 한정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함으로써 좀더 다양한 화각을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이것도 사실 구독자님들께서 이제 요청을 해주셔서 저도 처음 알게 되었고, 결국엔 구매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통해 구매를 할수 있었는데요. 시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시험을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현재까지 지금 구매를 한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이제 전후 비교를 해드리자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기 전까지는 사실 제가 어떤 작업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이제 앞으로 펼쳐나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이 좀 없었어요. 단순히 이제 영상을 편집 하나하나 편집을 해서 그거를 올리자. 그러니까 약간 하루살이 인생을 살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해서 이제 제가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되고 이제 그 일들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그 장비를 활용함으로써 이제 수익 모델까지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구입할 제품들도 지금 계획에 있고요. 이제 세 번의 기회가 더 남았는데 그세 번의 기회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추가 소식이 있는데 제가 다음 주 월요일 9월 16일부터 9월 18일까지 제주도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여행은 제 사비도 들긴 합니다만은 이제 한 회사로부터 이제 이동비, 비행기와 차량 이동비를 지원받아서 제가 여행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찬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영상은 이제 또 따로 찍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관련된 장소들, 이제 제주도 내에 있는 장소들 제보를 하실 분들은 이 영상에 댓글을 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계획한 루트가 있긴 합니다만은 제보를 해주신다면 최대한 반영을 해서 저희가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박 3일의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많은 제보 장소를 가보지는 못할 것 같고 한 두세 군데? 네, 많으면 두세 군데 정도 갔다 올것 같은데요. 이 인스타3601X 카메라와 또 아이패드 편집을 통해서 최대한 좋은 영상을 뽑아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